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참치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시작해 볼게요. 고고! 처음에 영상처럼 김치를 잘게 잘게 가위로 잘라주세요. 김치를 다 잘랐으면 참치캔 100g짜리를 준비하시고요. 팬에 넣어주세요. 불 세기는 중불이고요. 참치가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됩니다. 참치가 노릇노릇 잘 익었네요. 그럼 김치를 넣어주세요. 간장 한 큰술도 넣어주세요. 설탕 반 큰술 넣어주세요. 그 다음 살짝 김치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자, 김치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밥을 넣어주세요. 제가 사용한 밥은 햇반 200g. 자, 이제 참치 김치 볶음밥을 영상처럼 맛있게 익혀주시면 됩니다. 불 세기는 강중. 자, 이제 참치 김치 볶음밥이 다 익었으면 불을 끄고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세요. 불을 끈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짝 볶아주세요. 맛있는 계란 후라이도 올려주세요. 깨도 조금 뿌려주세요. 어때요 여러분, 참치 김치 볶음밥 만들기 정말 간단하죠? 맛도 좋고 간단한 레시피 여러분들도 만들어 드셔보세요. 바이바이.